안녕하세요, 아재TV 인사드립니다. 오늘은 아주 따끈따끈한 아이템이죠. 바로 이 제품 뭘까요? 바로 다스에서 요번에 스틸 핸드건을 출시했습니다. GBLS 사에서 다스가 아니죠. 요거는 다스가 아니고 GBLS에서 1911 스틸킷으로 된, 스틸킷이 아니고 완제품이에요. 완제품으로 된 핸드건을 출시를 했고, 또 제가 이렇게 제품을 여러분들께 리뷰를 하기 위해서 구해왔습니다. 한번 여러분들과 이 이야기, 바로 1911 이 총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
그 사실 제가 이 그 1911 이 콜트라고 하죠. 일명 콜트라고는 하는데 뭐 이 제품에 대해서 그렇게 조예가 깊은 건 아니에요. 뭐 사용해 본 적도 기껏 해봐야 마루이나 뭐 웨스턴 암스에서 나오는 좀 스틸 그 1911 한 번 정도 만져본 거, 그리고 마루이 아니면은 뭐 WE 이런 것들 제품들, 이런 회사들 제품들을 주로 만졌고, 스트랜드건 같은 경우는 많이 만져봤어요. 글록이라든지 뭐 HK45 USP 뭐 이거 외에 여러 가지 스틸 우리가 많이 쓰는 그런 제품들 있죠. 그런 것들을 많이 만져봤는데 이 제품 바로 그 GBLS에서 나온 1911 참 말도 많고 탈도 많고 한 제품인데, 한번 제가 오늘 이 제품을 만져보면서 여러분들께 제 주관적인 의견을 말씀드릴 텐데, 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 말씀드리는 거는 1911에 대한 기술적인 부분이라든지 뭐 아니면은 뭐 고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제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배제한 상태로 순수하게 제가 에어소프트건을 좋아하고 또 슈팅 스포츠를 좋아하는 유저 입장에서 과연 이 제품에 대한 작동성이라든지 뭐 제가 눈으로 봤을 때 퀄리티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떤지 한번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. 그것 외에 뭐 기술적으로 어떤지 어느 부분이 잘못됐니 이런 것들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. 아무튼 그런 식으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탄창 하나에 가스를 완충을 하고 몇 발 정도 쏠 수 있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. 일단 가스는 완전히 다 비웠습니다. 안에 눌러서 다 비운 걸 확인했고, 가스는 레드 가스를 사용을 하겠습니다. 가스를 한 넉넉히 한 5초에서 10초 정도 찔러주겠습니다. 찔러준 다음에 BB탄을 넣겠습니다. 이게 그 제가 넣어보니까 8발까지 들어가는데 8발까지 다 넣으려고 하면 좀 빡시니까 7발씩만 넣어볼게요. 지금 몇 발 넣었어요? 7발인지 8발인지 기억이 안 나네요. 넣고 한번 테스트 사격 해보도록 할게요. 살려보겠습니다. 카운트를 하면서 1발, 2발, 3발, 4발, 5, 6, 7, 7발 들어갔네요. 그대로 탄창을 빼고 그 상태에서 다시 1발, 2발, 3발,
6발 7발 7발을 넣고 계속해서 한번 쌓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8 9 10 11 12 13 14 14 14발 14발 격발을 하고 지금 가스가 이제 없네요. 일단 제가 테스트를 해보면은 지금 영상으로는 한 번 정도인데 제가 한 10번 이상 테스트를 했습니다. 한 탄창에 가스를 완전 충전했을 때 그 유효하게 진짜 타켓에 날아가서 쏘아서 정확하게 맞출 수 있는 유효 발수는 제 생각인데 이거는 8발에서 9발, 10발, 10발째도 간당간당 했어요. 간당간당 한 적이 되게 많습니다. 보통 한 8발, 9발, 9발이 맥스인 것 같습니다. 정확하게는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9발, 9발이 맥스인 것 같아요. 10발도 조금 쏠 때 느낌이 힘이 없어요. 끝발이, 10발이 힘이 없기 때문에 그런 점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. 제가 이거 10번 넘게 테스트를 했는데도 마찬가지였어요. 거의 9발까지는 잘 나가요. 근데 10발째부터 힘이 느낌이 이상해요. 타는 나가기는 나가는데 힘이 좀 이상하다는 느낌은 좀 받았습니다. 받았기 때문에 그 점은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러면은 다음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. 자, 이번 테스트는 집탄 테스트. 솔직히 집탄 테스트는 제가 할 말이 상당히 많습니다. 한데 조금 거리, 어느 정도 거리가 될지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. 제 걸음으로 좀 큼직큼직하게 걸었어요. 열었을 때 15발 정도. 실제로 보면은 어느 정도 돼 보이세요? 대략적인 거리가 한 12~3m 정도 됩니다. 12~3m 정도 되고 그 정도 거리에서 테스트를 할 거예요.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하고 일단 한 탄창에 제가 7발씩 넣었습니다. 7발씩 넣고 일단 첫 번째 탄창을 먼저 쏘고 가서 제가 이 매직으로 체크를 할 거예요. 체크를 해서 원을 모아 놓겠습니다. 그래서 한 4탄창 정도 테스트 한 영상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릴게요. 일단 저는 가늠새 가늠자만 의존을 해서 가운데 놓고 쏠 겁니다. 그래서 조금 제가 들고 쏘는 거라서 조금 번짐이라든지 터짐이라든지 분명히 있을 수는 있습니다. 있는데 일단 대략적으로 그 정도라고 감안하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. 첫 번째 탄창 7발 테스트 했습니다. 한번 가서 체크를 하고 오겠습니다. 바로 두 번째 탄창 자, 세 번째, 네 번째 탄창 7발씩 이런 식으로 테스트 해볼게요. 계속 7발 격발했고 세 번째, 네 번째는 빨간 펜으로 체크를 하고 오겠습니다. 자, 마지막 네 번째 탄창 네 번째 테크를 할게요. 같이 가시죠. 들고 조금은 잘 보이시나? 조금 더 가깝게 해야지. 이 정도 보이시죠? 잘? 자,
신발이 안 보이네. 자, 이게 제가 사서 맞춘 거고,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여기 이렇게 이어진다 보시면 되죠. 1번, 1번이 지금 이렇게 2개, 이렇게 3개. 그래서 토탈 7발. 1번 같은 경우는 이렇게 7발이 맞았고, 2번은 요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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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거까지 하고, 요렇게, 요렇게, 요렇게 이어진다고 보면 돼요. 2번은 이렇게 맞았고, 3번은 그냥 3번은 빨간색으로 할까요? 3번은 그리고 4번 삼각형 하나 튀은 거 있는데 이렇게 되겠죠. 이렇게. 근데 이게 지금 내탄창을 쏜 거고, 제가 이 제품을 테스트를 하면서 뭐 오늘 영상을 한 이틀에 나눠서 찍고는 있는데, 테스트를 많이 쐈어요. 일단 많이 쐈어요. 일단 집탄은 이 정도라는 거 정도 보시고, 이거 집탄에 대해서는 마지막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. 일단 뭔가 이 집탄 테스트를 했는데 좀 아쉬워서 영상으로 좀 남길까 싶어서 7발씩 탄창을 두 탄창을 더 넣었습니다. 이렇게 두 탄창을 더 넣었고, 요 앞에 있는 이 작은 타켓을 쏠 거예요. 거리는 한 7m 정도 되겠네요. 그냥 두 탄창 일단 쏘고 나서 체크를 하러 한번 가볼게요. 7발 다 쏘았습니다. 쏘고 테스트. 저 매직 좀 들고 올게요. 보자 보자. 작은 타켓이고,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한 발 더 14발 이렇게 맞았습니다. 이 타켓은 작아요. 작은 타켓이고, 우리 성인 상방신. 근데 여기 그 IDP의 오피셜 타켓인데, 여기 가운데 있는 원 안에서 조금 퍼지는 느낌, 퍼지는 느낌 좀 있네요. 위로! 어떻습니까? 한번 쏴보시니까. 일단은 다른 장난감 총에 비해서 이게 좀 무겁습니다. 그래서 트리거 감이, 앞에 제가 글로그를 쓰는데 글로그 당기는 트리거 감으로 당겨서는 안 되고, 실제 힘을 많이 줘야 되다 보니까 좀 색다른 재미는 있는데, 아직까지 느낌이 뭐라 해야 되지, 묵직하고 투박하다고 해야 되나? 좀 게임용으로 쓰기에는 무리가 있고, 소장용으로서는 충분히 가치가 있는 총 같습니다.
자, 오늘 테스트를 좀 많이 해봤어요. 뭐 그렇게 막 저기 전문가처럼 뭐 디테일하게 하나하나 분해해서 내부적으로 뜯어보지는 못했지만 기본적인 뭐 분해를 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콜트 자체가 분해하는 방법이 간단하잖아요. 이 슬라이드 스톱 버튼 풀고 뭐 풀면 되는 방식이니까 그런 방식과 동일하고 기본적으로 외형을 제가 바라봤을 때는 뭐 우리가 이거 이 뒤쪽 세이프티라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이쪽 세이프티 장전을 했을 때 뭐 안전 세이프티 한쪽에 있다는 거 이런 것들 뭐 기본적으로 뭐 고증이나 이런 것들은 잘은 모르지만 기본적으로 1911이 가지는 그 기본적인 모든 기능들은 다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제가 전체적으로 이 그 외형을 팔아봤을 때 풀스틸이잖아요. 일단 가격을 한번 보면은 이게 100만원 초반대 지금 초기에 예고하셨던 분들은 100만원 거의 120만원 뭐 100만원 초반대에 구매를 하셨을 텐데 탄창이 기본적으로 들어있는 탄창을 제외하고 또 탄창이 하나가 더 드린 걸로 알고 있어요. 이게 발매일을 연기를 하면서 GBLS 측에서 이렇게 초기 예고하셨던 분들에게는 이렇게 탄창을 3개까지 무료로 제공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거 예고하셨던 주인분도 탄창을 이렇게 3개를 받았고 가스건 같은 경우는 이 탄창이 좀 비싸잖아요. 그런 부분 장점들도 있어요. 그리고 또 하나 이 예고하셨던 분들한테 어드밴티지가 있는 게 이 라이프타임 워런티, 그러니까 평생 보증이라고 하죠. 기본적으로 안에 있는 뭐 부속품들 중에서 그 제조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던 부분들은 다 이렇게 무상으로 워런티를 제공을 한다라고 해요. 그런 것들은 상당히 큰 메리트가 있을 것 같아요. 특히나 해외에 있는 업체들이 무상 워런티를 제공한다는 거랑 국내에 있는 업체가 무상 워런티 제공한다는 거는 차이가 큽니다. 바로 내가 한국에서 택배를 보내면 바로 AS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은 뭐 장점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금액 100만원 초반대에 이 풀스틸 핸드건 특히 1911 대안이 별로 없죠. 1911 풀스틸이라는 게 금액대가 뭐 200만원 넘는 것도 있고 300만원 넘는 것도 있고 또 100만원이 안 하는 것도 있어요. 한데 제가 만져봤던 풀스틸 핸드건 제가 가지고 있는 글록이라든지 뭐 HK45라든지 USP라든지 뭐 이거 외에 여러 가지 스틸 핸드건들도 저도 소유를 하고 있는데 그것들도 다 100만원 넘어요. 넘는데 퀄리티 자체가 철의 재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이제 국내 생산하고 국내 제작이다 보니까 많이 좋은 것 같습니다. 제가 봤을 때 이 철의 퀄리티라든지 이런 것들은 가더사 스틸 이 슬라이드라든지 이런 것들 보면 철이 좀 저질의 철이 들어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고 일단 철의 냄새도 되게 좋아요. 냄새 예 아무튼 이 철 그리고 조금 아쉬운 점은 요 각인이 그 다스 각인입니다. 다스 각인 혹자들은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. 와 100만원짜리 총 왜 이래 비싸냐 저거 살 바에야 뭐 마루이 아니면 뭐 KJ웍스, WE 뭐 이런 제품도 총 5-6자로 사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스틸 핸드건을 구매를 해보셨던 분이라고 하면은 이 금액이 절대 비싸다라는 생각이 안 들 거예요. 글록 같은 경우 카더 스틸 말고 뭐 제대로 된 스틸 핸드건 일단 비교 대상이 아무래도 국내에 나오는 뭐 R사라든지 뭐 T사라든지 이런 회사의 그 스틸 킷 아니면 스틸 핸드건하고 비교가 될 텐데 그런 핸드건이랑 비교를 했을 때의 이 금액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. 절대 비싸다라는 생각은 안 듭니다. 안 드는데 일반의 에어소프트를 즐기는 유저들이 100만원이라는 돈을 선뜻 쓰기는 좀 힘들잖아요. 그래서 몰라요. 제가 금전적인 여유가 된다라고 하면 또는 지금 제가 찍고 있는 이 영상을 찍고 있는 이때가 이제 크리스마스 전인데 크리스마스 선물로 누가 준다라고 하면은 아 감사합니다라고 인사 팍 드리고 받겠죠. 아무튼 그런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을 때 절대 이게 비싸다라든지 이게 그 돈가스 못한다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. 어쨌든 오늘 리뷰를 찍으면서 사용을 해봤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뭐 이 제품 다시 한번 좀 물어보신다라고 하면은 내가 1911을 좋아하고 또 금전적인 여유가 있다라고 하면은 저는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. 단 이게 슈팅용으로 쓴다든지 아니면 게임용으로 쓰는 총은 아닌 것 같습니다. 이게 작동이 비비탄 유효가 한 8-9발이고 또 집탄이 그렇게 좋은지를 저는 모르겠어요. 제가 총을 못 쏜다고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. 아무리 제가 탄창을 오늘 비비탄을 엄청 많이 쐈어요. 테스트한다고 많이 쐈고 했는데도 이게 집탄이 그렇게 좋은 거는 잘 모르겠습니다. 만약에 이게 트리거 압이 조금 더 약했다라고 하면은
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뭐 그런 점은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집탄이 좋다라고 저는 판단을 못 내리겠어요. 그리고 또 하나가 이 가스가 이 퍼포디노 화이트 버전도 힘들어요. 제가 생각할 때 지금 날씨가 이제 겨울이라서 그런 것도 있겠죠. 그런데 일단 레드 가스 정도 써야지 어느 정도 작동을 보장을 하고 뭐 그런 점들은 좀 뭐 단점이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거 외에 좀 더 편했다라는 거는 쓰면서 느낀 건데 이제 호법 거는 게 이렇게 손가락으로 호법을 걸 수가 있어요. 여기 챔버 안에를 열어보면은 안에 쪽에서 손으로 돌릴 수 있게끔 호법을 걸 수가 있고 또 기본적인 탄속도 한 레드 가스를 썼을 때 적당하게 잘 나옵니다. 우리가 게임 탄속보다는 낮지만 기본적으로 일정하게 나오는 탄속, 그러니까 탄속 편차가 크지가 않았어요. 그게 한 7발, 8발 정도는 이렇게 격발을 했을 때 기본적으로 탄속이 거의 비슷하게 오차 범위 내로 탄속이 나타나는 것을 봐서는 노즐에서 뿜어주는 가스의 양이 상당히 일정하게 뿜어준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.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실린더 하우징 자체가 이 슬라이더와 통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가스 분출량이 많아서 탄창이 해서 이 작은 탄창에서 오는 그런 격발할 수 있는 발수가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라는 생각입니다. 커뮤니티에서 많이 보면은 이 탄창이 이게 철제 프레임으로 되어 있고 내부는 그 폴리머 재질로 되어 있다 보니까 레드 가스 이상의 가스를 썼을 때는 터질 우려가 있다라고 하니까 그런 점은 조금 우려를 하셔야 되고요. 앞으로 뭐 CO2 탄창, 지금 이 탄창 자체의 CO2 형태로 변현은 좀 불가능하지 않을까 해요. 이 그립이 좀 뚱뚱해져야 되는데 뭐 CO2 아니면은 요 밑에를 뚫어가지고 HPA로 쓰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이 폴리머 탄창이다 보니까 HPA의 고압을 썼을 때 이게 버틸 수 있는지도 안정성에 이렇게 개런티를 못하기 때문에 그냥 레드가스 정도 쓰는 걸로 만족을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.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아무래도 제가 알고 있기로도 뭐 다른 유튜버 채널에서 이거 리뷰를 준비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. 특히 이제 조금 기대되는 부분들은 그 에어식스 TV에서 요거 리뷰를 하기 위해서 뜯어서 막 여러 개를 테스트를 해보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영상에서 조금 더 기술적인 부분들을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저도 이 제품 마지막으로 이 제품을 구입을 해서 사자마자 저한테 이렇게 리뷰를 할 수 있게끔 빌려주신 그 배용호님께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은 영상을 마무리하고 저는 조금 더 테스트 격발을 한번 좀 해보고 나서 가야 될 것 같아요. 오늘 안 써보면 이제 제가 써볼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요.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아 뭔가 좀 아쉽네 이거. 구여.